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느라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서 목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좀 양해 바라고요. 또한주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애쓰셨고,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나름도 중요한 공부 자료죠. 이 공부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꼭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오래 있었던 2021년 오래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좀 준비해 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상승 1파 또는 2파 후에 추세 전환을 알리는 그런 타점이죠. 타점봉, 그죠? 타점봉인데, 이것이 응용해서 많은 유형에 쓰일 수 있지만,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식 오래 하다 보면 급등주를 많이 연구하게 돼요. 어떤 유형, 어떤 패턴, 어떤 그림을 만든 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것은 그걸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스승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릴 적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 과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 차트마다 어지간하면 다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 주인이라고, 나름의 주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들이 만지는 스타일들이 비슷하죠.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혈액형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상한가가 있는 놈이 다음에 갈때 상한가를 가는 것은 그 주식을 만지는, 그 차트를 만지는 세력의 스타일입니다. 성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한가가 있는 종목을 같은 눌림 자리라도 건드는 것이 나중에 상한가를 볼 확률이 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 추세 전환에 대한 타점봉을 찾는데, 세 가지 유형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선과 60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 수치는 20에 2로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20, 60 골든 크로스가 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오던 게 60선을 먼저 올라타고 눌릴 때 쫓아오던 20선이 골든을 내게 된다, 이런 설명을 자주 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딱두 가지 의미를 드립니다. 일단 주식이 상한가 또는 이런 장대 말봉, 기준봉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터지고 나면 주가가 1차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상승을 하죠. 그죠? 그런 후에 2파에 기간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응? 눌리게 돼요. 기간을 두고 눌리게 되다 보면은 MACD도 이렇게 눌리게 되고, 그리고 올라오던 볼린저 밴드 20의 2가 확장을 했다가, 이게 상승 시 확장을 했다가 이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좁혀집니다. 또 좁혀지는 것이 좁혔다가 수축과 확장을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좁혀짐을 활용한 역배열에서 어떤 봉일 때 급등이 터질 확률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많은 급등주의 사례를 보고 어떤 봉이 나왔었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건은 같아요. 요 조건은 같은데 이것이 수축을 할 때, 눌릴 때죠. 눌릴 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눌리면서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할 때 이 봉이 나오는 위치가 옆별일 수도 있고 정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별일 때는 위가 60, 아래가 20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좁힌 옆별에서는 볼벤과 60선을 돌파해야 되고요. 이격이 좁힌 정별 상태에서는 볼벤과 20선을 돌파하면은 그 봉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한 역배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해서 캔들이 60선과 볼벤 21을 이런 수축 후에 이격이 좁힌 후에, 그죠? 이 볼벤입니다. 이격이 좁힌 후에 60선과 볼벤 20의 1을 동시 돌파할 때 그 봉은 여러분들이 관심 정도 편입해서 꼭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은 거래량이 돌파, 양돌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돌파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름 터지게 돼 있어요. 전일자 봉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거고. 역배열이 정배열을 가기 위해선 우선 60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정배열로 들어서기 위해선 20선과 20선 이격이 밀집되어야 하므로 20에 20 볼벤이 좁아져야 합니다. 이런 원리에요. 주가가 큰 폭의 일정 폭의 상승 후 기간, 시간 조정을 주다 보면은 볼벤이 이렇게 막 느슨하게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죠? 좁아지죠? 좁아질 때 어떤 봉이 터졌을 때, 이때 60선, 이 상단의 60선과 이 볼벤을 같이 돌파하는 양봉이 급소가 되고, 이거를 급소 타점을 활용해서 이 봉의 사이즈에 따라서 눌림을 다음날부터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봉이 적당한 경우에는 바로 투입을 시작하는 것도 한 수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올해 있었던 2021년 급등주들의 유형들이 나름의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요 유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늦은 시간이고 계속 지금 한 두세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편집 없는 거라 말이 좀 씹힐 수가 있어요. 좀 찰떡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상한가죠. 굉장히 큰 급등이에요. 급등 후에 그럼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죠. 이 20선과 60선 이격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급등은 이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터지면서 이격이 넓어지는 것으로 좁아진 상태에서 선점하는 게 좋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니까 이게 벌어진 거죠. 이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회귀성이 있어요. 다시 주가는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격이 아니라 이런 게 관심이 있다면 항상 기다리면 같은 주식이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벌어진 후에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분홍색 선이 주가가 빠지니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느슨해지죠. 가장 중심은 이게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급락을 하다가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느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질 때가. 이게 됩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아질 때입니다. 모아지는 때. 이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요 좁아진 상단과 60선. 요거를 동시 돌파하는 봉이 나오면은 추세전환 확률이 되게 크다. 상한가를 간 놈이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 상한가 갈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봉이 타점이 되고 그 다음날 한 2, 3일 타점을 줬죠. 그죠? 2, 3일. 그죠? 요 봉이 타점이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70% 정도의 상승, 상한가 연속성이 이어지더라. 지금도 다시 좁아졌죠. 그죠? 좁아지니까 이런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정별 상태죠. 이거는 역별이었지만 정별 20선 위에 있죠. 그럴 때는 20선과 볼리저 밴드를 같이 돌파할 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돌파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긴 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는 바로 추격보다는 눌림을 보면은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쫓아가겠죠? 그죠? 그럼 이 눌림을, 그죠? 이 라인을 손절 잡고 이 눌림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리저 밴드가 밑에 깔리게 되고 이 우에 봉이 올라타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미 이거는 시세가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요. 요거는 이미 더 이거보다 훨씬 좁혀진 상태죠. 좁혀진 상태 올라탔기 때문에 단봉이잖아요. 그죠? 전일보다야 거래량 늘었겠죠. 그럼 이거는 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신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주식도 지난 과거에 상승에 계속 오랜 세월 빠졌죠.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가 쭉 같이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장 이격이 좁아지죠. 그죠? 볼린저 밴드가. 그죠? 좁아진 상태에서 이 60, 이때 역별입니다. 지금 여기 정별을 바뀌었지만 이 상태는 역별입니다. 역별에서 60선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같이 돌파하는 봉이 딱 나오면서 수축됐던 볼린저 밴드가 확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2021년도 올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 이것도 올해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거는 덕성, 덕성. 덕성도 여기 상한가가 있죠. 그죠? 상한가, 상한가. 그러고서 오랜 세월,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는 여기서 지금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3개월을 방치시켜버려요. 방치시켜버리면서 따라갔던, 확산됐던 21선 볼린저 밴드, 21선 이 이격이 벌어졌던 것이 세월을 두고 빠지니까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역배열까지 나오죠. 21선이 아래로 갔죠. 그러면서 어디서 딱 다시 시작되냐 하면은 요 61선과 요 분홍 저기 연주색선 61선과 이 볼리저 수축된 볼리저 밴드를 같이 뚫는 양봉에서 타점이 되면서 바로 상을 뽑고 60선 올라타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시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봉이 오늘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다음은 현대 BNG3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한가가 있죠. 그죠? 상은 상을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세가 터지면서 확산이 됐죠. 확산. 그죠? 확산. 이 볼린저 밴드도 벌어지고 11선 박스 중심선도 벌어지고 20선과 60선 이격이 벌어지죠. 이격이. 그죠?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격을 좁히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3개월이 제일 좋긴 합니다. 이 파동이 첫 파동 1파가 짧은 거. 요게 한 30% 안짝이면은 요게 한 달 정도 파동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간을 이거는 거의 100% 이상이 올랐죠? 그래서 더블 이상 올랐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2개월, 4개월 사이, 요 사이에 다시 갈 놈이라면은, 다시 갈 놈이라면은, 요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지랄했지만은, 이건 이격이 아직 벌어진 상태죠? 그죠? 실패죠? 그죠? 실패. 한마디로 때리기 좋은 철이죠. 자, 요렇게 해서 시간이 가니까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느슨해지죠.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하락 추세라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모아지죠. 모아지면서 여기 데드가 나죠. 데드가 나고 골든을 준비하죠. 그죠? 데드가 났을 때 이 좁혀진 볼린저 밴드 요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요렇게. 그죠? 좁혀진 볼린저 밴드와 60선을 돌파하는 이런 봉이 나올 때 뭐가 돼요? 아까 말한 관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바로 상한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공부가 도움이 되나요? 응용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진원생명가입니다. 이건 작년 얘기네요. 그죠? 2020년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언제 올라탔겠죠. 여기서 가서 엄청난 한 수백 퍼 상승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간 조정을 준다고 했죠. 이격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배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선, 60선, 240선, 볼린저 밴드. 그죠? 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벌어진 자체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보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좁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세월만 보내? 가격도 조정을 준단 말이야. 그 가격 조정이 대부분 반토막도 많이 나요. 이 양반들은 반토막도 개기지. 잘못하면은. 왜냐? 자신 있다 이거지. 그죠? 언젠간 다시 간다. 좋은 법. 자, 그런데 몇 개월입니까?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하락추세 접어듭니다. 볼린저 밴드가. 둥글었던 볼린저 밴드가 하락추세 접어듭니다.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니까 꺾인 자리, 고점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정확히 4개월이에요. 그죠? 2개월, 4개월 사이에 변할 중이다. 요금에 충분히 다음 파동을 위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내려오다 보면 뭐가 돼요? 이 정배열이 뭐가 돼요? 역별이 됩니다. 역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정배열 되죠. 그죠? 역별일 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여기서 좁혀지죠. 모아지죠? 이렇게. 이게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 상태에서, 이, 역배열 상태는 뭐가 돼요? 60선 볼린저 밴드 20선이 아래 있죠. 여기서 이걸 돌파하는 이건 돌파가 아니라 갭을 띄워서 누르고 다음날 위에 설치하죠. 위에. 이것도 하나의 돌파죠. 그죠? 자, 이러면서 바로 연상학과 계속 간다는 거. 이런 현상들. 자, 이거는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2021년 올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올해. 다 올해입니다. 올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세월을 가고 쫙 하니까 볼륨 밴드가 좁아집니다. 엄청나게 좁아진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그죠? 좁아진 거죠. 좁아지다가 여기서 뭐가 당연히 좁아지면 세월을 넘으면 당연히 역별이 되겠죠. 역별은 정별을 준비한다. 정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0선을 먼저 돌파해야 된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몇 번인가 설명드렸습니다. 260선 골든 패턴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역별 상태에서 여기서 60선과 이 볼조 밴드 상단 좁아진 이 좁아진 볼조 밴드 상단을 빵 하고 신호를 주죠. 거래 없던 게 봐요. 거래 띠잔디 잔디띠 잔디밭에 공을 빵 찼죠. 이날. 그죠? 차면서 뭐가 돼요? 이게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만들죠. 구성을 만들고 빵, 빵 터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추세전환 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점봉. 추세전환 타점봉. 자, 이거를 우리 가족님들은 불쌤이 전수해주고 있으니까 아, 좀 응용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봉이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 배운 거? 아,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볼륨조 밴드가 둥그러지는구나. 이격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 손절라는 확실히 잡고 짧게 치건 지랄하는 거지. 여기서 인생을 거는 농사질 수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죠. 왜냐? 몇 개월 기다리면은 타격이 좁아지. 이런 애 농사지는 이런 농사를 저도 같은 농사래도 단지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주식은
여기서 이게 나왔어. 나왔는데 좁아진 게 이거는 볼조백이 좁아졌다는 것은 방향을 정한다는 거야. 위요 아래요 지랄이고. 근데 이거는 뭐야? 60을 뚫었잖아. 위란 얘기잖아. 그죠? 위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악재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아래로 벌어지겠죠. 아래로 벌어지면은 볼륨조 밴드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벌어지면 볼륨조 밴드를 타고 가죠. 이렇게. 그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이 좁아진. 네? 바닥은 바닥이죠. 근데 여기서 아래로 벌어진, 여기서 타버리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대응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저점. 이 전저점. 최근의 저점. 아니면 이 기준봉의 저점. 아니면 이 기준봉의 저점. 이 기준봉의 의미 지난번 영상 드렸습니다. 기준봉의 저점. 뭐 이탈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진입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치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자, 주가가 상이 있죠? 상. 상한가 상한가를 부릅니다. 자, 한 150% 올랐네요. 그죠? 자, 오르니까 뭐가 돼요? 볼륨조 밴드가 올라가고, 이게 볼륨 20에 2 자리입니다. 20에 2. 그죠? 아,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갔다는 건 뭐야?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1선과 61선이 이격 이만큼 벌어졌죠. 그죠? 이건 11선이고, 그래서 이만큼 벌어진다. 자, 이러는 게 뭐가 돼요? 시간을 보낸다고 했죠. 여기서 꺾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1개월, 2개월 보냈나요? 이 친구는. 1개월, 2개월. 보내고서 뭐가, 이게 수축이 되죠? 이게 내려오죠? 이게 하락이란 말, 수축. 볼륨조도 하락을 해야 돼. 이건 뭐냐? 시간과 기간을 보내고 가격 조정을 준다는 거야. 세월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주가가 여기 있어. 그나마 이건 여기서 보면 매도 자리지. 이 누르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지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올라타서 갈 수도 있겠지. 그거는 뭐 10개 중에 한두 개. 그죠? 거기에 인생을 걸 수는 없죠. 그거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것을 병행해야겠죠. 그죠?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이게 하락이 돕니다. 어, 확 좁아지는 게 느껴지죠?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이게 하락해서 어떤 현상이 나온다 했어요? 이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뀐다고 했죠. 역배열. 그죠? 역배열로 바뀌죠. 역배열로 바뀌는데 여기서 뭐냐? 60선과 이 볼배는 같이 뜨는 이런 슈팅이 나오죠. 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뭐였어요? 추세전환 봉. 이게 될 확률이 크다. 더욱이나 앞에 상한가가 있다면 더 좋다 했을 때 그러고 딱 치니까 바로 여기서 뭐가 생겨요? 260 골든이 나오더라.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얼마나 가는지 나도 모릅니다. 여튼 이것만 먹어도 어디예요. 여튼 느낌 아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공부라는 거기 때문에. 자, 슈팅을 했죠? 한 300번 오른 것 같네요. 느낌상. 그죠? 올랐어요. 저 꺾이네요. 둥근 부분이 꺾이기 시작하죠. 이게 꺾이면은 밑에도 올라온다는 얘기거든. 하단도. 그죠?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꺾인다는 얘기야. 그럼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조정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야. 볼륨조 밴드가 하락 추세. 이거 뭐야? 아, 잘못하면 싸붙는 말도 2개월에서 4개월은 뺑이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꺾였죠? 1개월, 2개월 걸렸네요. 2개월 반 정도 걸렸네요. 그러고서 항상 말했어요. 2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2개월, 4개월. 다시 변화를 주려면 2에서 4개월 사이에 이게 좁아져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물을 타든 불을 타든 지랄을 하든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찾아서 그냥 거기서 노려봐야 돼요. 자, 좁아졌습니다. 이제 좁아진다는 것은 최근에 이런 거 좁아진 것도 아니요. 최근에 확 늘어져야 돼, 늘을. 그럼 뭐예요? 이 늘었던 것은 주가가 지랄했다는 거죠, 지랄, 지랄. 그죠? 짠짠짠짠, 지랄했다. 좁아졌어요. 그럼 이건 뭐 밑에서 올라왔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지. 좁아진 상태는 이격을 좁혔다는 거야. 이게 벌어진 이격을 좁혔다는 거야.
좁혔는데 뭐 했어요? 여기서 사부가 말한 60성과 볼벤을 올라타죠. 이거죠, 이거. 이거. 올라타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고. 이런 현상. 이거 뒤는 뭐 궁금치도 않아. 이게 되세요? 어, 벌써 25분이 흘렀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꼭 이 앞에 꼭 상한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살다 보면 지랄이고 설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호재 터져서. 그치? 여튼 앞에 뭔가 둥근 부분이 있는 거야. 둥근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거야. 올랐다는 거야. 올랐는데 시간을 또 한 1개월, 2개월 가다 보니까는 딱 요 둥근은 꺾이는 자리죠. 여기서 딱 2에서 4개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2개월 지났네요. 1개월, 1개월이니까. 그죠? 1개월, 2개월이니까 여기가 좁아지죠. 좁아진 상태에서 뭐가 나왔어요? 60선과 데드난 상태죠. 60선과 볼벤 상대 22일을 빵. 이거요? 아, 신호다. 여기서 뭐래요? 지지구 복구하다가 바로 상을 날리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골드 크루스가 나옵니다. 골드 크루스가 이어진다. 원리가 비슷하죠? 공부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튼 또 하나 볼게요. 이거 다 올해 1월, 2021년도. 그렇죠? 다 올해 1월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상한가가 있죠. 그죠? 아, 들어왔구나. 들어왔는데 지랄이고 주가 이, 여기까지 빼네? 그럼 얘들 다 처음 물린 거 아니야? 한 50번 물렸거든, 고점 잡은 애들은. 그런데 이게 있었네요. 과한장이야. 자, 근데 이거 누가 하냐는 얘기야. 누가 알아? 이거 있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공부라면 보여요, 그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삼각김밥이거든요. 힘을 모으는 거야. 몇 가지 주가를 올려놓고 이 거리랑을 이빨 터쳐놓고 기간을 주는 거야. 자, 요때 이 친구도 요 꺾인 자리 대비 1개월 이 친구는 상승폭이 작아서 이런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1개월 반에 걸렸네요. 좀 굉장히 빨랐네요. 그냥 지들도 아픈겨. 이거 리타시키기 너무 힘든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데드가 나왔어요. 데드가. 이, 그죠? 좁아졌죠? 이렇게 벌어졌던 게 좁아졌죠? 그죠? 그러고서 이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60선과 볼벤 대가리를 이어지는 이런 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가고 현상. 자, 봐. 존내 날립니다. 한 10배 날렸나? 그죠? 한 500% 오른 것 같네, 500%. 그죠? 한 4, 500%, 한 400% 오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째 지르라고 좁아집니다. 그죠? 볼벤 하라. 그말이고 여기 좁아. 바짝 조였네, 여기. 그죠? 바짝. 벤치를 조이는 거야. 조이고서 뭐가 나왔어요? 사부가 말한 이 신혼 타면서 상한가. 여기 나온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한가가 있죠? 상한가가.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우하양입니다, 우하양. 꺾이면서 우하양. 그죠? 하면서 여기 바짝 좁아지죠? 좁아질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다 그림들이 확 좁아지죠.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부가 말한 그게 나오면서 상한가 반장이야. 똑같죠? 어? 딱 그 자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짧게 끌어칩니다. 이제 뭐 그림 보면 알잖아. 나왔죠? 상상 뭐야? 꺾였죠? 그죠? 1, 2, 3, 4, 4개월 걸렸네, 4개월. 그죠? 4개월 걸리니까 이게 여기까지 벌어졌던 이격들이 좁아져서 데드까지 나온다. 데드 나온 상태에서 바로 치면서 골드가 나와요. 그죠? 그냥 뚫어버리는 그 봉이 나왔죠. 마찬가지죠? 그 상한가 있죠? 그죠? 이것도 2021년 올해 있었던 겁니다. 5월달이면 지난달이네. 지난달이죠. 5월달이면.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죠? 상한가 후에. 뭐, 아이고, 이거 다 물린 거잖아. 50%씩. 물려도 개깁니다, 얘들은. 이게 있는 거 아나 봐. 그죠? 좁아지죠, 여기서. 바짝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뭐가 나와요? 20A와 60선을 돌파하는 역배열에서. 딱 터지니까 여기서 정배열 나오죠? 정배열 딱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 2, 3, 4. 1, 2, 3, 4. 4개월. 그죠? 4개월. 남짓 걸렸네요. 뭐가 나와요? 막 나오면서. 바로! 그죠? 이것도 2021년도 올 초에 있었던 일,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네요. 이거를 또 검색기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검색기는 다음에 또 시간되면 또 오픈시켜드릴게요. 여튼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검색기로.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세밀해야 돼요. 저도 좀 만들어 봤는데 이렇잖아요. 아, 아까 말했잖아요. 이 검색기라는 것은 기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불쌤은 이런 거를 다 연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아 이걸 내가 검색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검색기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기법이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면 기법이 되고 그 기법을 다 돌려보기 힘드니까 그걸 검색기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퍼펙트하게 찾아내면은 와 진짜 좋겠죠. 그죠? 그거에 그래서 검색기 계속 공부하는. 그러니까 검색기 기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검색기 만드는 법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몇 년 날처럼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천하불패가 되겠죠. 그죠? 여튼 좀 다듬어야 될 검색기를 저도 갖고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아까 말한 아 저거 그때 내가 봤으면 와 저거 씨발 연상학과 먹는 건데 저걸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 없어요. 항상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투자해서 이런 걸 아는 거 절대 아쉬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또한 버려진 시간이 아닐 거니까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와 이런 그림을 눈에만 익어도 주식하면서 응? 그 만약에 4개월 전이나 3개월 전, 그죠?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 그럼 3에서 5개월 사이에 상한가 간 놈들, 특히 연상이라든가 상한가 간 놈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흘렀어. 3에서 4개월 정도 흘렀잖아. 예를 들어서 그 주식들이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는가를 모아놓고 보는 것도 하는 수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감사든 격려든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불기둥이었습니다.